이 차고는 올드렌의 남작 중 한 명인 폭주족 야빅스 거야. 폭주족의 파이크에 시동만 걸어도 녀석이 바로 나타날 거예요. 우리가 찾을 필요도 없이요. 생체 인식을 해야 하도록 보정되어 있네요. 진단을 해볼게요. 조정할 수 있을 거예요. 파이크에 이상한 부품이 장착되어 있어요. 거의 다 됐어요. 조금만 기다려요. 준비 완료. 이제 한번 타볼까요? 케이드는 경주에서 이겨서 폭주족을 처음으로 붙잡았다고 페트라의 파일에 나와 있었어요. 폭주족이 케이드에게 복수를 맹세하는 보안 카메라 영상이 고대의 감옥에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 뒷얘기는 알죠? 파이크에서 아주 희귀한 대기 반응이 나타났는데 지금 스캔에 그 반응이 때로 표시되고 있어요. 폭주족 무리가 근처에 있는 거예요. 놈들이 보안 주파수로 폭주족과 교신했나 봐요. 데이터가 조금만 더 있으면 폭주적 위치 범위를 좁힐 수 있을 거야. 폭주적 위치가 확인됐어요. 가요. 이제 다 왔어요. 저기 있어요. 설치된 시절은 끝났어요. 케이드의 기록은 안전한 것 같아요.